구름이 모이는 동네 모운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묘 주문리 모운동 마을을 가는 길입니다. 길을 에워싼 산줄기마다 우리우리한 풍광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운동 마을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 가파른 산으로 더구 깊게 이어집니다. 구불구불 가파른 산으로 연이어 이어져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1087m의 망경대 산의 7부 능선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별표 연탄으로 유명했던 옥동 강업선은 1960년부터 70년대 마을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강업소가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폐강이 되면서 마을은 황폐해졌고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운동은 벽화 마을로 통합니다. 네, 모운동입니다. 모운동은 벽골 북쪽의 높은 분지로 망경대산 밑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면 늘 안개와 구름이 많이 끼는 마을로 언젠가부터 모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때는 옥동 강업소와 모운 초등학교가 있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광산 도시였으나 석탄 함유화 사업으로 인한 강산의 폐강과 더불어 활기찬 생산의 도시에서 이제 아주 작은 고산지 시골 마을로 바뀌고 그 화려했던 모습도 이제 먼 역사 속으로 치부됐습니다. 극장터인 옥강 해관 자리는 늪지대인 연못을 메운 곳으로 흐른 날이면 지금도 늘 구름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북으로는 사리절 끼고 동으로는 벼름골이 자리 잡고 있으며 700m의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